언젠가 나중에 초등학교를 가르쳐야 되는 일이 생긴다 이렇게 했을 때 꼭 이거를 패턴을 다 쓰라는 건 아니에요. 기억해야 될 거는 이런 거를 준비하는 태도, 아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고민을 한다라는 거. 초등학생 교육의 장점이 뭐냐면은 실력보다는 그 사람의 인성, 태도에 많이 가져요. 여러분들이 실력이 늘 때까지 버팀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. 실력이 늘고 나서 좋은 유명한 댄서가 된 다음에는 사실 여러분들 가는 길이 길일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참고 난 해낼 거야 막 이러면서 가난을 굳이 견디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자기 가진 재력, 재능을 쓰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마음에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.